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방탄 국회에 막혀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기보다는 이른바 뭉개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철도 부품업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여부도 주중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시한을 넘긴 체포동의안은 같은 회기 내 재상정할 수 없어 14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처리를 압박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 상황도 새누리당과 꼭 같아 처리 전망이 어둡다는 관측입니다. 입법 로비 대가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 모두 12일 이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8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일정이 없었는데 여야의 합의로 국회는 연말까지 말 그대로 연중무휴라 체포동의안 처리 없이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14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결국 방탄국회가 되는 셈입니다. 여야가 섣불리 나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보다 국회에 보고만 할 뿐 처리하지 않는 이른바 뭉개기 전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